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 가족끼리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또 뭐 형님, 뭐 동생 뭐 이렇게 살죠. 그때 우리는 그 아버지는 또 할아버지는 또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그 공경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 그 공경이란 말이 쉽게 와닿지가 않을 정도로 우리는 희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시대는 그 공자 인사상에서 실천동목으로 부모에게는 효도고 왕에게는 충이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공자의 사상이 조금 오염되기 시작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 시대는 그 자본주의, 돈이 중요시되는 시대고, 또 개인주의, 개인이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가족도 또 뭔가의 그 단체적인 어떤 가족이 아닌 그런 것들이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개인으로 살기 때문에 개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죠, 그 존경의 공경과 존경해야 될 대상이 없는 거죠. 내가 전부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그 과거의 흔적이 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거의 흔적을 더듬으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자의 창조적 지식, 어른 공경, 새로운 해석, 공자의 실천, 공자인 실천 덕목 충, 효충, 공자의 사상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른 공경이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흐릿해져 가고 있다. 우리는 그 충효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부터 이미 그 충이 먼저 앞서는 것이 물론 임금도 있지만 이 유교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중심의 어떤 그 뭐 종교는 아니지만 그 한 시대를 어떤 문화적 어떤 철학적 기반이죠. 그래서 효충이라고도 맞는 것 같은데 효충보다는 또 충효가 더 조선시대는 강요되어졌죠. 그러면 이제 저 이 공자의 창조적 지식 어른 공경 새로운 해석이란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른은 그 몸으로 가장 약하고 약한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공경은 영혼으로서 강한 거죠. 깨달은 자로부터 배운 게 좋고 어른 스스로 성장해서 인간으로 완성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덕으로 사랑을 베풀었죠. 이게 공경의 대상이죠. 어른 공경은 젊은이와 늙은이의 연결이 되었죠. 그 요즘은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그 남녀 단결 또 어른과 또 늙은이와 젊은이의 단절, 나이별 단절, 다 단절이 되어 있죠. 젊은이는 어른의 몸을 보호해주고, 늙은이는 젊은이에게 인생의 지식으로, 아직 젊음은 결실이 아니니, 성장 과정이므로, 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 힘든 것을, 그, 어른이, 그, 어떠한 그 힘든 과정에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른은 이제 육체적으로 좀 약해지니까 젊은이로부터 좀 도움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은 젊은이에게, 그, 젊은 사람은 성장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 있는 어떤 인생의 성장 과정이 발생되는 수많은 그 힘든 일이 있죠. 그런 힘들 때마다 어른은 그 젊은이에게 가서 그 힘들, 자네 힘들지. 사실 자네 나이는 이렇게 힘들어. 그렇지만 그 내가 이렇게 그 나이에 살아보니 이렇게 하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그런 세월을 겪어가니까 견디고 힘든 내게라는 어른의 한마디가 젊은이에게 용기와 힘을 더 주고 젊은이가 젊은 사람이 또 더 성장해 가겠죠. 지금 우리는 그 개인주의죠. 즉 어른도 없고 모두 나 혼자만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러한 어떤 개인주의적 사고가 있고, 그 개인주의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자본주의에 기반을 두고, 돈이 중요시하는 기반을 두는 거죠. 돈을 언제 벌어야 될까요? 젊은이로서, 젊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힘이 있고, 용기가 담력이 있을 때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을, 그런 자기의 인생에 돈 벌기 위해서, 자본주의 국가니까, 돈 벌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그걸 다 쓰죠. 그 대신에 이제 그런 순간에 어떤 거죠. 관계적인 어떤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공경 그런 것도 이미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그런 게 있죠. 나이가 든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60인데, 제가 60, 여러분도 지금 저 나이 때 60대도 많이 있겠지만, 60이 살아올 때까지 쉽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는 이런 게 있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혹은 뭐 박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취직하고 이런 거 있겠죠. 그럼 그 과정과정이 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과정이 수많은 경쟁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 과정과정 수많은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건너왔잖아요, 60이. 그럼 60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생존을 위해서 어떤 돈벌이 지식은 이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삶의 지식, 인생의 지식은 있죠. 돈벌이 지식과 인생이 같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직업적 지식과 인생적 지식도 다를 수 있죠.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가족 관계에서 그 결혼하고 애 낳고 또 부모 이렇게 모시고 존경스럽게 하고, 이러한 어떤 상당히 우리 쪽에는 그 인생 지식 수직적인 그런 경험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른이 돼, 어른,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죠. 그러면 이제 부모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삶에서 이제 개인주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다 써버리니까 노인을 챙길 여력이 없죠. 그러면 노인의 삶은 또 황폐해야 되는 거죠. 노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 손자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손자와 연결되려면 그 자식과 연결돼서, 그래서 노인의 삶 풍요로운 거죠. 자식과 안에. 자식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어떤 여전히 스토리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손자와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손자를 볼 수 있고, 손자의 큰 그 어떤 그 큰 거목이 되어 있으면 손자가 그 그늘 속에 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공경을 해야죠, 어른들이. 그래야 어른들이 그 가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어떤 그 인생적, 인생의 그 어떤 자산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그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아기는 유치원에 그 뭐 다 맡기고 다 이렇게 개인의 뿔뿔이 흩어진 각자의 어떤 그 디테일적으로 다 떨어지는 그런 쪽이죠. 함께 묻혀져 있는 어떤 그런 건 이미 사라져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나이가 들면 바로, 저 60인데요. 나이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리적인 몸 상태는 아주 건강한 힘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65세까지 정년까지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렇게 이제 정년하고 돌아오면 힘이 있지만, 모든 어떤 그 직업적으로 관계 맺었던 그런 관계적인 것이, 직장 이런 식으로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충격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 공자가 이렇게 참 지식, 공자가 이렇게 인사상에서 충효, 효충 사상을 이렇게 만든 것도 아마 그거 아니겠어요? 공자 시대 사람이 사는 거고 지금 시대 사람 사는 거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는 서로 존중해줘야 된다, 공경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 우리 그 동양권에서는 그 나이가 들면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 상당히 강하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효충인데 충효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떤 존재 삶의 두 근간이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이죠.
효충이에요. 유기적 기본 효충이 맞는데, 이제 국가가 이렇게 이제 끌기 위해서 이제 좀 유교를 이용했죠. 이렇게 충효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 어른을 공경한다는 것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매우 큰 덕목이었으니까요. 그것들이 서서히 이렇게 이제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했지만 이제 완벽하게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는 이제 그 어른 공경이란 말, 수직적으로 이렇게 그 배려란 말도 자체가 사라져버렸죠. 저도 직장 생활을 보니까 이제 그 제가 어느 순간까지 나름대로 그 계급 사회에서 매우 높은 사람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그 규정을 받았고 또 존중을 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그 직급이 낮은 사람이 직급 높은 사람이 밥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퇴직할 즈음에 그 사회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그 계급 높은 사람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제가 업무만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게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들은 굉장히 바람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높아지면 뭐죠? 그 점점점 뭐랄까 이제 퇴직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을 느낄 때 밑에 직원과랑 이렇게 관계가 떨어지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그 돈이 중요시하면서 어른과 젊은이서 떨어졌고 남자에서 떨어졌고 뭐 다 지금 떨어졌잖아. 다 개인으로 사니까 가족과 개인도 떨어지고 그렇게 살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자 시대도 그랬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뚝뚝 떨어져 살고 돈 벌게 살기 위해서 인간의 정도, 공경도, 존경도 다 없어져 버렸잖아. 그러면 뭐가 없어지면 뭐 함께 없어지면 재미까지 다 없어진 거죠. 인간의 삶의 재미, 인간 간의 재미, 정,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는 맛이 뭐예요? 돈만 버는 거예요? 공자 시대도 그걸 느끼는 거죠. 공자 시대. 그래서 공자가 창조한 지식은 가족끼리, 돈을 벌어서 가족끼리 쓰고, 또 가족 안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근데 어른을 공경함으로써 어떤 게 형상이 되냐면요. 어른이 가치가 인정됨으로써, 어른이 커다란 고목처럼 그 햇살을 막아주고, 그 밑에 손자들이 크고,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그 가족 전체가 어른을 신으로 모시다 똑같잖아요. 조상신이 있었으니까 죽으면 바로 제사를 지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은 뭐냐면 어른을 중심으로 단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형제와 또 아버지 형제와 서로 다 사촌간으로 다 뭉쳐져 있잖아요. 어른 중심으로. 저는 지금은 어른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아버지 형제간도 즉 형님 동생도 다 사라져버리고 사촌간의 형님도 다 사라져버렸죠. 그러면 뭐죠? 나라는 재미는 어디서 찾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그 마을에서 이렇게 서로 세배하러 다니잖아요. 그리고 서로 산소도 같이 다니고 뭉쳐서 할아버지 산소가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다니고 그렇게 해서 그 삶이라는 것이 돈이 아닌 뭔가 그 가족 관계에서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른이라는 걸 공경하면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가족에서 뭐죠? 할아버지 할머니 공경하면 손자들까지 싹 공경하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중심으로 뭉쳐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만나서 그렇잖아요. 큰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서로 이렇게 따뜻한 말도 덕담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에 이게 공경, 어른 공경이 사라지니까 어른이 공경한다는 것은 어른 밑으로 함께 뭔가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잖아요. 어른 공경을 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뿔뿔이 터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직장에서는 돈을 벌려면 정의고 뭐고 다 없고 그냥 너의 개인의 능력을 채워라 이것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우리는 그렇거든요. 새도 참새가도 한 끼만 날아다니잖아요. 참새를 따로 떼떠내면 참새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도 어쩌면 정을 느끼면 함께 살 때 죽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떼어놨거든요. 다. 그것이 우리는 과연 재미가 반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는 공자의 창조적 지식인 어른 공격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다시 알고 집안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나름대로 공경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공경의 대상은 적어도 할아버지의 태어난 자식들과 전체적으로 또 아버지의 자식들과 모두 함께서 또 이렇게 깊은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으면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또 불행하게도 이렇게 자식들 많이 낳지 않으니까 할아버지 자식도 하나 아버지 자식도 하나 이게 뭡니까 이런 식이죠. 다시 한번 이렇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공자의 창조적 지식 어른 공경 새로운 해석. 우리는 이제 공자의 그 창조적 지식은 그 당시에 그 어떤 가족 관계 이렇게 서로 간 개인으로 살아서 서로 혼자 살려고 뻗어기면서 재미가 없는 걸 알고 공자는 가족이라는 중심으로 효사상을 통해서 뭉치고 또 그 안에서 가족끼리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살면서 가족끼리 큰 재미를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가족의 재미로 살았죠. 국가가 개인을 보호했나요? 국가가 가족을 보호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가족이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학교 보내는 거, 뭐 하는 거, 모두가 가족이 해결했습니다. 그게 가족 속에 사는 것이지, 조선시대 국가 속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가족 속에 살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유교적인 어떤 여러 실천 동목을 통해서, 유교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가족으로 살았고, 또 마을에 살았어요. 그래서 동네라고 그러잖아요. 동네. 동자, 뭐, 어떤 그런 거지만, 우리 개념적으로 보면, 우리 동네라고 그러잖아요. 그 동네 사는 사람, 우리 동네. 동네 자체가 하나의 그 삶의 어떤 큰 단체였으니까. 그 동네에서 나를 다 인정해주고 그랬으니까. 그 동네 안에는 또 가족이 있었죠, 가족. 그러나 개인은 없었어요.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됐죠. 거기는 우리라는 속에는 뭐가 있어요? 공동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는 그 어른을 공경하는 게 있어요. 공동체에 살기 위해서는 나이가 든 사람을 공경하는 거죠. 뭔가에, 공동체에서는 뭔가 좀 더 나이 들고 더 배운 사람 가르치고, 또,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하고 하는 서로의 그 올드 앤 뉴 수가 브릿지 강한 브릿지 연결 브릿지가 있는 거죠. 그게 공자의 창조 지식이죠. 옳은 공경 새로운 해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재밌게 살았죠. 물론 그 생산력이라든가 돈 많은 건 없었죠. 지금 자본주의처럼 생산력이 커지고 자본주의처럼 돈이 많은 건 없었으니까요. 자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적 돈을 많고 하다 보면 우리는 그래도 조금은 이제 재미를 추구할 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재미를 잃고 재미와 정을 버리면서까지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는 돈이 있었으니까 이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미와 정을 통해서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 공경을 통해서 가족 간의 어른 밑에서 태어난 그런 자식들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우리 형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촌간에 뜨끈한 정으로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또 재밌었겠죠. 또 풍족하게 살 수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저의 그 주제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자의 창조적 지식 어른 공경 새로운 해석 여러분 감사합니다.